열몇 명한테 전화 걸어요, 아침에 일어나. 아, 있어, 너 진짜. 자기야, 뭐해? 자기야, 뭐해? 자기야, 뭐해?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다. 우와! 우와! 예! 와, 너무 신나.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신났어? 손 이렇게 빨라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토리 묵입니다. 제가 직접 담근 도토리 묵이에요. 오, 우와! 도토리 묵? 아이고, 묵도 만들었어요. 직접 담근 거예요. 묵가루 사다가? 네, 묵가루 해서 네? 5대1 평으로 이거 쓴 거예요, 직접. 묵 쓰는 남자라니. 묵하는 청년은 처음이에요. 네. 사진을 찍어서 이... 가족들한테 전소 완료. 저희 아버지, 엄마, 남동생 제가 있는 단톡방입니다. 아따. 아따. 잘한다, 우리 아들. 이야, 아이고. 고양이 세수. 세수도 고양이 세수. 세안 끝. 로션도 올인원 하나. 야, 로션도 그냥. 로션 안 써. 아, 진짜? 사실 옷이랑 외모에는 별로 크게 관심 없어요. 시계는 핸드폰에 있고 달력도 핸드폰에 있고 거울은 화장실에 있고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옷을 안 사는 것 같은데. 정말 뭐 없어요, 근데. 아, 피곤해. 너무 바쁘잖아요. 스케줄이 진짜 많잖아요. 아이고, 피곤하겠다, 진짜. 아이고. 트로트를 감상하네. 네, 우리 정동원 군의 노래. 어머, 어머, 어머. 아, 귀여워. 욕심 속 물감에 장난이지. 전화 걸어. 아니, 나 전화 하나 걸었는데요? 안 받네. 동원 군이 좀 피하죠? 아, 전화 안 받네. 다른 분한테 전화를 좀 했어요. 그렇지요. 여보세요? 찬이, 찬이, 제 찬이. 오, 동키즈?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야, 제 찬아. 네. 뭐, 끝나고 뭐해? 새벽 연습 있어서 오늘 늦게까지 연습. 새벽 연습? 아. 새벽 연습 끝나고 연락해. 알겠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이 좀 이렇게 전화로 다 네, 안부를 묻고. 네. 진짜로? 네네. 뭐 한 열몇 명한테 전화 걸어요, 아침에 일어나. 아, 있어, 너 진짜. 자기야, 뭐해? 자기야, 뭐해? 자기야, 뭐해?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다. 자기야, 뭐해? 아, 뭐야. 승준 씨. 자기야, 뭐해? 찬원이는 뭐해? 진짜 친구 많다. 나는 이제 아침밥 챙겨 먹으려고. 뭘 하면 좋을까? 형, 우리 집에서 집밥 많이 얻어먹었잖아. 아, 나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 난 깻잎 무침이랑 그 고추장아찌가 거의 밥 두 공기 뚝딱하지. 아, 깻잎 무침이랑 고추장아찌. 세상에, 집에서 깻잎을. 저 제가 직접 다. 직접 다 해서. 네, 지금도 있어요, 고추장. 밑반찬을 해요? 예, 예, 직접 하죠. 와, 상상이 안 가요, 찬원 씨가 한다는 게. 약간 사먹을 정도로 맛있어. 오, 반찬가게에서 팔아올 될 정도로. 이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연락할게. 칭찬 들으려고 전화한 것 같은데요? 야, 이게 인사도 하면서 모니터도 하는구나. 내 요리 중에 뭐가 좀 제일 네, 맛있었는지. 등이등이 순둥이. 등이등이 순둥이. 등이등이 순둥이 촬영하기. 야, 밥 먹었어? 안 먹었지. 내가 와서 좀 해줘. 야, 여기 김치랑 뭐 이것 좀 해놓은 거 있으니까 좀 가져가. 야, 여기 김치랑 뭐 이것 좀 해놓은 거 있으니까 좀 가져가. 오, 김치를 만들었어요? 네, 김치 직접 담가요. 김치를 직접 담 거야? 아니, 지금 토크는 거의 큰 이모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김치 전에 해놨으니까 좀 가져가라. 어? 또 뭐 만든다. 밑반찬 뭐 만드는 거 같아요? 뭐야?
요거 대파 우리고 남은. 남은 대파 아까. 아, 남은 대파. 어, 그거 또 이용하는구나. 안 버리고. 안 버리고 나물 해서 먹어요. 좋지. 나물을 해서 먹어. 네네. 이 친구가 아주 야무지네. 자, 참기름 반 숟갈, 진간장 한 반 숟갈 넣고, 고춧가루. 아, 식초 안 넣었다, 식초. 간이 하나도 안 됐어. 자, 요거는 또 뭔가요? 이게 뭐예요? 뭐야? 새우젓 조금 더 넣어주면 돼. 오. 와, 역시 다르다. 다르다. 새우젓 넣고. 27살 청년 냉장고에 새우젓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없죠? 저도 없어요. 아. 사실 안 사죠. 네. 대단하네. 진짜 대박이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어, 야, 뚝딱뚝딱 잘 만든다. 네, 완전 빨리빨리 아, 진짜 요리사다. 자, 그리고 달걀말이. 달걀말이 안 돼요. 와, 요리 벌써 세 개째예요. 어, 진짜 진심이다, 저. 뭐 항상 집중할 때 저 입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네. 어, 나도 그래, 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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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우와, 진짜 맛있겠다. 치즈. 와, 이거 어떡할 거야.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에스. 아, 치즈 계란말이. 우와. 우와. 예. 와, 너무 신나.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신났어? 요리할 때 되게 행복해하네요. 요리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나에게 힐링을 주는 게 저한테 요리인 것 같아요. 와, 이 치즈 어떡할 거야. 어떡하고. 아. 치즈 터지는 거 봐봐, 치즈. 지금 느낌은 구성 자체가 약간 네. 백반집 느낌. 아, 그러네. 예, 백반집의 아침 모습입니다. 찬도정식. 야, 구성이. 어, 뭐 또 해? 또 이제 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다 만들었는데. 뭘 또 찾아? 또 해요? 그 다음 또 있어? 자, 그 다음은 스땡. 아, 이거 빠질 수가 없어. 아, 이거 혼자 살면은 필수 스템이에요. 네네. 그쵸? 그리고 치즈가 또 나와. 자, 그리고 자, 오이도 한번 묻혀보자. 어, 오이가 묻혀? 오이 무침. 뭐야, 뭘 이렇게 많이 해? 근데 손이 크지 커요. 와우. 저거는. 저 대야 아니에요? 저거는 네, 대야. 아, 요리할 때 쓰는 요리하고 이제 김치 같은 거 김치가 조금 나, 어머 깍두기 같은 거 할 때. 아니, 어머님이시네. 와, 맛있겠다. 이 빛깔 나네. 멸치 액젓 한 스푼 더. 근데 사실은 이제 계량기 같은 거 안 쓰고 손으로 다 그냥 하네요. 네, 저는 계량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뭘 계량하던 버릇이 없어가지고. 손맛이죠, 손맛. 이거는 한 끼 먹기엔 좀 많겠다. 한도 백반집 오늘 네, 라인업 좋습니다. 네네. 됐어. 손 이렇게 빨라요? 아, 아닙니다. 50대 주부보다 빠른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뚜덕뚜덕 하네요. 손이 뭐 엄청 빨라가지고. 아, 다르다. 아니, 찬도 백반집 지금 메인 메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반찬도 다 만들었고. 와, 대파 무침에. 자, 달걀말이. 이야, 달걀말이. 아유, 너무 예뻐. 오, 이쁘겠다. 오이 무침.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먹자. 그냥 대충 챙겨 먹어야겠다. 이제 반찬을 담아볼까나? 요거!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내가 직접 담근 도토리 묵입니다. 제가 직접 담근 도토리 묵이에요. 오! 우와! 도토리 묵? 아이고, 묵도 만들었어요. 직접 담근 거예요. 말도! 묵가루 사다가? 네, 묵가루 해서 네? 5대1 변도에서 이거 쓴 거예요, 직접. 묵 쓰는 남자라니. 묵하는 청년은 처음이에요. 네. 반 잘라서.
그리고 저 묵을 위해서 야심차게 구매했던 묵칼, 묵칼. 맞아, 묵은 저렇게 이렇게 야들야들 이렇게, 이렇게 맞아, 무늬가 맞아, 들어가야죠. 맞아. 됐어. 묵칼. 그리고 찬또묵이네, 찬또묵. 금방 뚝딱, 와. 자, 밑반찬 쭉쭉 나옵니다. 달걀장. 달걀장. 만들었다고요, 저걸? 어? 달걀장 직접 꽈리고추랑 버섯이랑 해서 만든 거.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이 딱 잘 들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담근 지 한 3, 4일 됐으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부터는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 아버님이 보내주신 거. 미역줄거리 빨리 상해가지고. 요것은 우엉조림. 내가 제일 좋아하는 1순위 밑반찬. 젓갈. 됐어. 와, 아니 아버님이 요리를 되게 잘하시나 봐요. 진짜 잘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 진짜 대단하신 게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저희 아버지 엄마가 막창집이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 한 5시쯤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에 아버지가 안 주무시고 교복을 다 다려놓으세요. 아이고. 아버지가 교복 다 다려. 그때 엄마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렇지, 일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다 교복을 다 다려놓으시면 이제 제가 옷 입고 뭐 준비하는 사이에 아버지가 이미 식사를 다 차려놔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철칙이 아침에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항상 7-8첩 반찬에 메인 디쉬가 꼭 하나 있어야 되고 찌개나 국이 꼭 하나 있어야 돼요. 와. 매일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오, 대단하시다. 야.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대구에 내려갈 때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물어보세요.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아빠가 뭐 갈비찜 해놓을까? 불고기 해놓을까? 뭐 잡채 해놓을까? 뭐 해놓을까? 제가 그 어느 메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뚝딱뚝딱 가야 돼. 와. 진짜 요리 잘하세요. 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리 멘토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내 인생의 요리 멘토는 아버지다. 맞습니다. 요리 멘토. 진짜 백반이다. 대단하다, 진짜. 야, 반찬 몇 개예요? 아침에 13첩 반찬. 야, 백반집이잖아 이거. 한정식집인데요. 와, 아니, 야, 뭐 엄청나네. 요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 가족들한테 전송 완료. 저희 아버지, 엄마, 남동생 제가 있는 단톡방입니다. 아따. 아따. 잘한다 우리 아들. 이야, 아이고. 톡을 보니까 아빠가 먼저 사랑한다고 그래. 사랑해 아들 하고 막 하트. 사랑스러우시다 아버님. 너무 스윗하시다. 너무 러블리한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환갑을 훌쩍 넘기셨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전화하고 이제 끊을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도 27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진짜? 대구의 최수정 씨인가요? 아니. 제가 이제 애교가 많은 편인데 그것도 아버지 보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서 찬원 씨가 표현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요. 아유, 가찬이십니다. 이렇게 하루 가끔 차려 먹을 일이 있으면 엄마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면 되게 좋아요. 엄마 아버지가 사실 타지에 나와 있는 아들 생각했을 때 배달 음식 계속 시켜 먹는 거 엄마 아버지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음식 해서 먹었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 되게 좋아하시죠. 밥을 좀 먹어볼까요?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대파나물 맛있네.